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평범한 아파트. 그런데 매일 밤이 찾아오면 일부 주민들은 오늘도 그가 나타나지 않을지 걱정하며 극심한 불안에 떤다는데요.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어? 불안하죠. 여기 웬만하면 차 같은 거. 저희 입장에서 불안하죠.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차량에 생긴 흠집 때문인데요. 자고 일어나니 나도 모르는 새 생겼다는 흠집. 어머, 긁은 거예요? 과연 차량에 누가 흠집을 낸 걸까요? 야, 그래서 저는 왜 남의 차... 제가 긁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 차 말고 다른 차가 또 그러니까 아, 이거 범인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피해 차량은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요 정도만 있었어요, 이런 거. 한 줄. 또 두 줄. 응? 나중에 이렇게까지 두세 번에 걸쳐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팔았더라고요. 열쇠 같은 걸로.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에 계속해서 흠집이 생기는 상황. 주민들은 차량의 흠집이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말합니다. 네. 맨 앞에 있는 차부터 맨 뒤에 있는 거 다 긁어 놓은 거, 자수대로. 그 정도 하시는 거 많아요. 네, 공간만 몇 대인데. 아파트 단지 내 피해를 입은 차량만 2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데요. 모두 끝이 뾰족한 도구로 긁힌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량 테러범이 노린 차량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 위에 걸쳐진 일명 개구리 주차 차량입니다. 그것만 긁었어요? 주차면이 부족해 아파트 내 개구리 주차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하에 거의 2층 주차가 다 돼 있는 편이에요. 뭐 밀어가지고 출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주차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기숙사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한 세대에 차가 두 세대씩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게 좀 크지. 아파트 주민들은 협의를 통해 인도 일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저쪽 주차 다 돼 있고 이쪽 주차가 다 돼 있다고 하면은 그거 간신히 또 나와가지고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얄밉다고 긁어놓으니까. 그런데 최근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바로 해당 아파트에서 일어난 차량 테러 호소글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 달에 올라온 글만 3개, 피해를 봤다는 댓글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낳은 차량 테러, 멈출 수는 없는 걸까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개구리 주차한 거 긁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상에는 없어요? 지상에는 뭐 저기 뭐 놀이터에는 없습니다. 제가 인생이 받으면서 그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파트 단지 내 CCTV는 확인 불가. 그렇다면 블랙박스는 어떨까요? 또 블랙박스가 있지 않아요? 제가 긁힌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퍼질을 해야지 이제 블랙박스도 앞이 보일 거 아니에요? 상시 녹화가 안 되니까 살짝 지나가면서 열쇠 같은 걸로 싹 긁어도 이거 못 봐요. 주차선 밖에 대놓은 차를 대상으로 해코지를 해 불안에 떠는 아파트 주민들. 현재 차량 테러범 색출이 어려워 답답한 심정뿐이라는데요. 아니 열심히 돈 모아서 차 산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저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새 긁어놓으니까 보상까지도 안 받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발 방지라도 뭐 대책을 내야 현수막을 뭐 걸든지 아니면 뭐 CCTV 달든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러는지는 꼭 알고 싶고 주차 대란 때문에 상황도 그렇고 사건이 일 없어야 되고 되게 속상하네요 진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 피해 차주들.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